한편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바다로 나간 기흠이는 아빠를 도와 준학을 걷어올리는 중인데요. 오늘따라 잡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게다가 스티로폼 부표까지 배에 엉켜서 진로를 방해하네요. 차가운 바닷물에 두 손이 빨개지도록 준학을 걷어올렸지만 잡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헛발. 하나는 누가 등발에 끌고 가고 하나는 아마 거기에 고기가 많이 걸렸을 거야. 그래서 꿀가루 걸렸고 그거 따 먹을 수 있어요. 다 헛발 헛발. 딱 불가사를 때문에. 원래 추운 날엔 고기가 안 잡힌다고는 하지만 오늘은 집에 돌아가기가 참 민망합니다. 마중을 나온 엄마는 말이 없고 아빠는 배 위에서 미적미적 올라오지도 않고 이러니 기흠이 속이 저절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엄마 안 가서 다행이야. 엄마 가슴을 엄마 힘만 나 다 했어. 그거 있는데 고래 갔다 오냐. 관종 받은 거 아니구만. 식구라고는 달랑 셋. 뭐지 다 떠있구만. 아니 아빠 이렇게 떠있어. 오늘 안으로 부모님이 화해를 하셔야 기음이가 발 뻗고 잠을 잘 텐데요. 저녁 메뉴는 점심 밥상 그대로. 왠지 가슴 떨리는 순간입니다. 장난 끓이는 거야? 어디 사왔? 어디 사왔는 거야? 기봐, 누가 끓였대? 아무래도 어디서 사왔는 것 같다. 이게 너무 또. 다행히 남측에서 먼저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. 아빠는 문제의 생선튀김도 싹싹 발라드시네요. 덕분에 오늘 밤도 무사 안녕입니다.